자, 지니는 스키 수업을 받습니까? 부터. 지니 테이크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테이크를 쓴다는 거, 수업을 듣다, 테이크 클래스. 오케이, 그리고 클래스보다는 이게 낫겠죠. 스킨 클래스. 그랬더니 No, she doesn't like sports. 오케이, 그래서 does she 라고 물어봤으니까 No, she doesn't. Yes, she doesn't. 안 좋아한다 했으니까 No, she doesn't 뒤에 생겼던 말 No, she doesn't takes takes 야 take야 take skin classe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쌤은 피아노 연주하니 Does Sam play the piano? 오케이, does Sam play 네, 악기 연주하는 건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해. 그래서 악기 앞에 꼭 얘를 써줘야 돼. 이 얘기를 왜 하냐? 만약에 오케이, 이렇게 물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애니 안녕하세요.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축구할 줄 아는 건 특별하지 않은가 봐. 그래서 절대로 더를 쓰면 안 돼. 그래서 축구하다, 피아노 연주하다, 중2 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야. 어떤 악기를 연주하다 할 땐 악기 이름 앞에 더를 꼭 써야 돼. 악기 연주하는 건 특별한가 봐. 그 다음에 축구하다 play soccer, 야구하다 play baseball. 더를 쓰면 안 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my cousin 삼촌인데 my uncle lives in Seattle. 오케이, 그래서 my uncle 안만 길어봤자 니까 더도 들어있는 거 써야 된다는 거 연습한 거고요.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만들어 오면 어디에 너의 삼촌은 사니가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oes uncle? 오케이, does uncle? 너의 삼촌 어디 사니? 나의 삼촌 시에서 산다. Uncle 이렇게 묻겠죠. Your uncle도 my uncle도 안만 길어봤자 he고 your uncle도 안만 길어봤자 어떤 남자 한 명이니까 Where does he live? 그 남자 어디에 사니? 하고 똑같은 규칙으로 does를 사용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사람 방 청소 안 한대요. He doesn't clean his room. 여기서 clean은 무슨 뜻? 청소. 오케이, clean water는 무슨 뜻이야? 깨끗한. clean의 뜻은 두 가지, 청소하다 하고 또 뭐? 너 계속 밀리고 있어 지금. 나중에 막 숙제 확 낸다. 똑바로 공부해서 와, 다음 시간에 바로 할 수 있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snake moves very quietly. 오케이, 그러면 very quietl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우리말 질문은 어떻게 그 뱀이 움직이니가 되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does the snake move?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찬과 메리는 당근을 안 먹네요. 그래서 John and Mary don't eat carrots. Okay, 그래서 John and Mary는 이번에 남방 길어봤자 they don't이시지. 여기에 Mary만 쳐다보고 doesn't eat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Okay. 그 다음에 Walt의 아이들은 일찍 자러 안 간다 라는 표현 Walt's children don't go to bed earl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Walt's children은 남방 길어봤자 그렇죠. 여기 children 조심해야 될 건 a child고요.
두 명 이상부터는 child 불규칙 복수형이라면서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두 명 이상일 때 이렇게 S를 붙이는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의 친구들은 야구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Do your friends like baseball? 이렇게 물으면 되겠고 그래서 your friend가 아니네요. your friends니까 한번 길어봤자 okay. They like baseball. 걔들, 너의 친구들, 걔들 야구 좋아해? 이렇게 물었는데 좋아한다면 Yes, they do. No, they don't. 이렇게 대답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두는 뭐하는 두다? 묻는 말 만들기 위한 조동사라 했어요. 조동사. 숨어있다 나온 두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그 다음에 나는 방과 후에 숙제한다. I do my homework after school. 그 after 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I don't do my homework after school. 오케이, 선생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배웠던 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don't는 뭐의 줄임말인데 do not의 줄임말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두라 했어요. 자, 이 녀석은 1번이 된 거예요? 2번이 된 거예요? 2번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하다라는 뜻을 가진 본동사라 했습니다. 이 두를. 그러니까 여기에 본동사는 여기 있고요. 이 속에 숨어있던 두가 여기 나와서 얘는 마찬가지 이 속에 숨어있다 나왔기 때문에 이 속에 숨어있다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의문문을 만드는 조동사라 했고요. 얘는 not을 쓰기 위한 조동사니까 부정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라 했습니다. 얘는 본동사고요.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e usually don't eat breakfast.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에 이 녀석은 뭐죠? 숨어있다 나온 거예요?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얘는 지금 다 똑같은 조동사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돈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아요. They don't have enough money. They don't have enough money. 이렇게 하면 되겠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그 배우의 진짜 이름 아니? Do you know? Real name. 오케이. 그래서 얘의 뜻은 뭔데? 알다. 알다인데 그럼 이 두는 숨어있다 나온 거야? 대신 온 거야? 하다야? 숨어있다. 그렇죠. 얘도 숨어있다 나온 거고요. 얘도 숨어있다 나온 거고요. 얘도 숨어있다 나온 거고요. 조동사들이네요. 전부 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앤디는 노래 잘하니? Does Andy sing well? 이라고 물어봤더니 doesn't는 대신 온 거예요? 뒤에 생략된 거예요? 생략된 거예요. Doesn't sing. 또 he니까 sings 하지 또 왜. 지난 시간에 그거 잘하던 애. 그 다음 그녀는 안경 끼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she wear glasses? 라고 물어봤는데 착용하니까 Yes, she does. 더즈는 뒤에 생략된 거예요? 대신 온 거예요? 생략된 거예요. 뭐가 생략됐어요? Wear glasses. 혹시 요거 둘이 합쳐질 수 있을 것 같이 안 생겼나요? wear의 뜻이 뭐예요? wear 입다. 입다, 착용하다죠? 이거 둘이 당연히 합쳐질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합쳐지면 뭐가 튀어나올까요? Yeah, does she wear glasses? Yes, she wears glasses. 그래서 이번에 does는 생략이 아니고 대신 온 거고 대동사라 했습니다. 이런 녀석은.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도 했고요. 그
그 다음에 너와 수는 패스트푸드 자주 먹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and Sue often eat fast food? 네, you and Sue. 그래서 you and Sue는 안방기로 봤죠? 너와 수 안방기로 봤죠? 우리말로 뭐가 돼요? 너희들은 패스트푸드 자주 먹니니까 you and Sue는 안만 길어봤자 뭐다? you 라고요 엄마야? Do you often eat? 그러니까 you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거 얘기했죠. 너도 you고 너희들도 you 라고요. 예, 그 다음에 그랬더니 대답이 Yes, we do. Yes, we do. 두 뒤에 생략됐나요? 대신 왔나요? 뭐 대신 왔어요? Often eat food. 그렇죠. 아주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중요한 건 바로 예 대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yes we do 할 때 do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대신 왔다고 해서 대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의 부모님들은 락 음악 들으시니 하고 싶으면? To. 오케이. 그래서 your parents 한번 길어봤자 they. Do they listen to rock music? 그랬더니 아니니까 No, they don't. They don't. Don't는 대신 왔어요? 생략된 거예요? 생략된 거. 그러면 No, they don't listen to rock music. Listen to rock music 한번 길어봤자 No, they don't listen to it. 그거 듣지 않으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don't는 대동사예요? 조동사예요? 조동사. 조동사죠. 숨어있다 튀어나왔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send many text messages to each other? Text. 오케이. 어디 틀렸게? 저 왜 sends입니까? 아까 sends라고 하는 것 같던데.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Yes, we do. Yes, we do. 이번에 do는 생략이에요? 대신 왔어요? 대신 왔어요. 뭐 대신 왔어요? Yes, we send many text messages to each other. 원래대로 하면 어휴, 원래대로 하면 뭐라고요? Yes, we send many text messages to each other. 예, 중에서 send가 있죠. 하다시니까. 아유, 고맙게도 대동사 do를 쓸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일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they work this Saturday? They work this... 되겠고요. 물어봤더니 아니니까 Don't work this Saturday. No, they don't. 그 다음에 그녀는 내 전화번호 아니? Does she know my phone number? Does she know my phone number? 그랬더니 아니까? Yes, she does. Yes, she does. 요, does는? Yes, she? Yes, she knows. Knows my phone number. 그래서 대동사. 그 다음에 나의 엄마가 매일매일 저녁을 만드신다. My mom makes dinner every day. My mom makes dinner every day.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또 물어보네요. Does your dad help her? Helps her. 이렇게? Help. 왜 does가 두 번이나 있습니까? Does your dad, your dad, 안만 길어봤자? He. He, 주격 he. Her는 무슨 격? 목적격. 뭐 대신 왔다? My, your mom. Your mom. Does your dad help your mom? 아빠가 엄마 도와드리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렇죠. 그래서 대답이 No, he doesn't, but he
it, but he washes the shoes after dinner. Okay. 그 다음에 이번엔 다른 거. 제임스가 주말마다 영화를 보니. James watch the movies on weekends. 뭐라고요? On weekends 대신 쓸 수 있는 거 알려드렸는데 뭐였더라? Every 뒤에는 셀 수 있는 단수 명사 와야 돼요. 주말마다 어떻게 표현하거나? 주말마다. Every weekend 하거나 또는? On weekends. On weekends. 오케이. 그랬더니? Yes, he does. Yes, he does는 뭐 대신 왔다? Yes, he. Yes, he watches the movies on weekends. Yes, he watches the movies on weekends. 수잔과 피터는 다른 거 타니? Do Susan and Peter ride bikes? Okay, do Susan and Peter, 아이고, Peter ride bikes. Okay. 그래서 ride의 뜻은? 하다시고 Susan and Peter 안만 길어봤자? 네. Okay. 그랬더니 아니야 나를까 안만 길어봤자 했네요? No, they don't. No, they. 그 다음에 너는 에이미와 함께 있어. With Amy. 그래서 Amy knows Lauren. But you don't know her. Okay, 그래서 you are curious about Lauren's moves. You are curious about Lorenz, 그 다음 뭐라고요? Looks.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What does Lorenz look like? Look like. 오케이. 생김새 물어봤으니까 생김새를 이런 식으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She's tall and pretty. She's tall and pretty. She has long hair. She wears glasses. Okay. 다 되었네요. 퍼펙트하게 다 끝냈습니다. 아주 잘했고요. 그러면은 내가 지우한테 톡보냈던 게 뭐하라 그랬더라? 이러고 끝인가? 뭐하라 그랬었어요? 오늘 할 게 많아갖고 그치? 오케이. 오늘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수고했습니다. 오케이.